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골방에서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매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이에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하고 계시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제나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녹화 현장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곳 링크 타고 오셔서요, KT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오셔서 라이브의 채팅도 참여하시고 누가 제일 설명을 잘하는지 투표도 참여해주세요. 일단 뭐 라이브 오신 분들, 어떤 분들 오셨나 인사 간단하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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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다들 못생겼네. 안녕하세요.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조그만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평소 저희가 예고한 시간보다 늦게 라이브가 켜졌는데 알람 설정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이래서 알람 설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셋, 넷.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저희가 침 튀기는 입담 대결을 펼치게 될지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확행 인생 영화 추천. 오늘은 단순히 영화 추천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오는 그게 아니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그 이벤트 중 소확행 인생 영화, 네.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영화들을 우리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1등 하신 분부터 슬슬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네. 분이 1등 하셨었죠? 저요! 저입니다! 1등 하셨었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의 이름은. 시골 마을 이토모리에 사는 소녀 미츠하, 그리고 도쿄 신주쿠에 사는 소년 타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몸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메모와 핸드폰 일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활을 기록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두 사람의 몸은 바뀌지 않게 되고 타키는 미치아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천년에 한번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혜성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너의 이름은 입니다. 일단 이 애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이 담겨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미치아는 전통을 지키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이게 얼마나 또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까? 그래서 너무 시골 생활이 지겨운 나머지 강력하게 외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직관적인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예요. 뭐 둘이 몸이 바뀐다는 설정 같은 거는 체인지 같은 데도 있지만 이 영화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되는 장치가 몸이 바뀌는 그런 것이고요.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기 때문에 러브 스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우리나라에 개봉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たちは 알바 絶対 すぐに 分かる.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배경입니다. 이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정말 리얼하게 신주쿠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들을 이제 영화에 담았어요. 제가 직접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일본에 가서 거길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와, 영화에 나왔던 곳이 이곳이구나. 여기서 바로 둘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서로 딱 돌아봤던 그 장소구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하는 지적이긴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소확행 영화에 어울리는가? 와이. 왜? 영화의 설정 자체가 남녀가 뒤바뀌어요. 체인지예요. 아, 그렇죠. 그 설정이 일단 소소한 영화의 궤를 좀 벗어났다.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어요. 그것도 무습이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토를 つなげる 것도 무습이 히토를 つなげる 것도 무습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모든 만물의 조화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소소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지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소소한 거예요. 네. 아, 일본 애니 세상에서는? 그렇죠. 한타때 스고이 하소스르나. 감독 본인도 말했는데 소확행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치유 영화예요. 뭐 누군가를 행복하기보다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큰 사건이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영화지. 마음에 다쳤을 때 그런 치유되는 과정도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영화를 봐서 치유가 된다는 거는 정말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마지막 세기를 박을 수 있는 촌설살인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어제 만났던 남자, 어제 만났던 여자 기억하십니까? 디지털 치매를 치료해줄 수 있는 영화 바로 너의 이름은입니다. 두 번째, 저번 주에 2등 했던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네, 2등.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이터널 선샤인.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사는 조에. 그는 어느 날 아침 문득 무언가에 홀린 듯 회사로 출근하는 기차 대신 엉뚱한 기차에 올라탑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I'm gonna marry you. I know it. 그리고 시간대를 조금 바꿔서 조엘은 얼마 전 크게 싸운 클레멘타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클레멘타인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전해주는 쪽지 한 장.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조엘은 이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The world forgetting by the world forgot. 여러분,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에는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기억을 지우는데요. 과연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소소한 것을 보고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흑역사, 지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마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으로 가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화 중간에 대놓고 등장합니다. 여자친구와의 지옥 같았던 기억을 지우고 있던 조엘이 한순간 자기 기억을 지우는 사람에게 외쳐요.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Just this one. 과연 그 기억이 여자친구랑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던 대단한 기억일까요? This is it, Joel. It's gonna be gone soon. 스포일러 하지 않을 테니까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셸 공들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비주얼적으로 정말 유명한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장면을 연출하기로 유명한 감독님이신데요. 2005년 무려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합니다. 비주얼리스트, 아름답고 놀라운 화를 만들기로 유명한 감독이 각본상을 탄 탄탄한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영화에는 짐 캐리라는 희대의 코미디언이 진지한 연기를 하는 정말 정말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짐 캐리가 누군지 다 아시죠? 한때 지구를 웃기던 남자입니다. 들썩들썩하던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과묵하고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 역할을 맡아서 얼마나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Just. 저는 근데 이 영화를 행복해지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술을 먹고 이거 하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잠이 들어요. 영화 보면서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맞아요. 저기 아까 댓글에도 제가 봤는데 네. 이 영화 한번 보면 3일은 우울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영화는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 메리와 닥터 하워드 간에 있었던 사건만 놓고 봐도 네. 두 사람이 한번 위험한 사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기억을 지우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여자는 그 박사님과 또 위험한 사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잘못을 조명하는 것이지 소확행이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좀 논지가 멀지 않나. 같은 장면에 대해서 저는 정반대 해석을 해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가 기억을 지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빴던 과거를 지우지 않았으면 오히려 미래에 다른 사람이 됐고 똑같은 실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준비한 촌솔사는 일단 하고 네. 마지막 김스카이님 얘기 들어보고 여러분께 투표 맡겨보도록 할게요. 팍팍한 삶 속의 소소한 행복. 여러분은 그 행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말이죠. 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오늘 제가 추천할 영화는 인턴입니다. 인턴. 은퇴한 뒤 세계일주로 하고 평온한 삶을 살던 70살 주인공 벤 휘테커. 할 거 다 하고 나니 슬슬 삶의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한 인터넷 의류 업체에 시니어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I want the connection, the excitement. I want to be challenged and I guess I might even want to be needed. 어렵지 않게 입사하게 된 벤은 CEO인 줄스 오스틴의 개인 비서로 배정받는데요.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창업 1년 반 만에 2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된 젊은 CEO 줄스는 여전히 고객과의 전화 상담 같은 소소한 업무까지 볼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차원으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제에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는 그녀는 벤에게 아무런 업무도 맡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느라 바쁜데 과연 벤은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드글거리는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You're not as old as I thought you were. 젊은 나이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공을 이룬 줄스는 자신이 이뤄낸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Our investors just think that a seasoned CEO could take some things off your plate. That's all. 그런 그녀에게 사회생활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벤이 너그러운 웃음과 함께 건네주는 조언과 인생 팁들은 보고 있는 저로 하여금 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This big, beautiful, exciting thing that you created. It's a dream, isn't it? 사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그림만 봐도 굉장히 뭔가 흐뭇해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대 간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요즘 시대 후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꼰대 소리 들을까봐 뭔가 마음이 불편한 선배들 그리고 선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후배들에게 영화 인턴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네. 댓글창에는 그냥 이 영화 좋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냥 대놓고 밀어주기네 지금. 네, 뭐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냥 영화 나온 것만으로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오늘 평화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영화 뭐 소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에 좀 태클을 걸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자체가 소확행에 어울리지 않아요. 벤이라는 캐릭터, 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죠. 굉장히 현실에 맞닿아 있는 캐릭터인 척하면서 네. 이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현실에. 나이가 들었는데 돈도 많았고 부사장도 세계일주 갔다 왔고 잘생겼고 젠틀하고 매너도 좋고 센스가 넘치고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고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어요. Mr. Congeniality is a very big hit. 근데 네. 그 어르신이 해주는 조언들이 네. 정말 저희가 아는 소소함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삶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죠. 왜냐면 CEO예요, 일단 주인공이. 네. 우리는 CEO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회사 거의 1인당 인턴에게까지 사과 노트북을 지급해 줄 정도로 아주 그쵸.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냥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뭔 그냥 남의 얘기 같은 느낌인 거죠.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확 공감해야 소소함이 느껴지는데 그냥 부자들이 부자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부자들의 삶을 얘기하다가 부자에게 조언을 받고 부자로 끝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영화를 볼 때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막 연기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전혀 딴 판인데 전 거기서 뭔가 본질적으로 맞닿는 게 있어서 되게 그런 행복감 느끼는 게 치유되는 것도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주는 조언들이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꼭 주인공한테 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클래식한 조언들. The best reason to carry a handkerchief is to lend it. Ask Jason about this. Women cry, Davis. We carry it for them. One of the last vestiges of the chivalrous gent. 그럼 이 영화 마지막 스카이님이 준비하신 촌솔살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촌솔살인은요. 이것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다. 희망편.
오케이. 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네? 어른과는 직장생활인데 절망편도 있는데 요 영화는 희망편이다.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그쵸? 허상이 아니라 희망편이니까. 우리가 나아가고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좋습니다. 진짜. 이제 투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영화 한 번만 더 어필해볼까요? 영화 제목? 네. 너의 이름은? 이터널 선샤인. The Intern. 자, 여러분의 제일 마음을 움직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인생 영화, 제일 마음에 드는 영화 추천해 주신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준비 시작. 네. 네, 자 오늘 2등부터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먼저. 2등 누가 있나요? 등국님. 자, 2등에서 공승국, 공승국.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나는 말했죠. 네. 이터널 선샤인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네. 나는 채팅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네. 여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거든요. 자, 1등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2등 이승구, 정크님이냐, 김스카이님이냐. 1등 김스카이님의 인턴. 오늘 1등 하신 스카이님 매주 드리고 있는 특전이죠. 네. 진희랑 진희.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영화 인턴의 주연 로버트 드니로의 출연작 작품들 보고 가시겠습니다. 진희야? 진희야? 네?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영화 추천해줘. 로버트 드니로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진희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배우 로버트 드니로의 주연작이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h My Grandpa, 그리고 고백 모두 올레TV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이기에 참고해서 감상해 보시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 안내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레TV 블랙 프라이데이. 와우. 정말 많은, 정말 가치 있는, 소장 가치가 있는 영화들, 소장용 영화들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막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자막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카테고리죠. 소확행 인생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주제, 여러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훌륭한 영화들 파격 할인가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영화를 구매하시고 응모하시는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오늘 정말 다소 정말 중구난방으로 저희가 막 말싸움을 했는데 네. 한 분이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것이 소확행이다. 야.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와 이 예매권 이벤트, 이것이 소확행이다. 아,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는 형들이 골방이었고요. 모두들 잘 봐요. 네, 대한민국 최고 영화 마니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코너 마니아는 형들 인 골방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소확행 인생영화들 통해서 영확행, 영화로 확실한 행복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만나볼 코너 사심 가득 감정폭발 배우 인터뷰, 성난 인터뷰 코너인데요. 과연 어떤 인터뷰가 준비됐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 올레TV.